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어디를 보실 적에 어디를 보실 적에 둘러를 보자 둘러를 보실 적에 애기도 있어? 네. 하는 얘기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애기가 보이고 둘러를 보실 적에 어떻게 보면 시집을 잘못 갔다 그래야 되겠다. 오냐 오냐 니는 시집을 늦게 가라는 팔자가 분명한데 일찍 갔으니까 속이 답답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지금 시험을 보려고 하고 네 자격증에 뭐를 하려고 하는데 네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걸 붙잡고 있대. 시험 자체가 네 머리통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걸 붙잡고 있대. 인정해? 네. 하는 얘기가 그건 아니야. 어려워. 시험 합격?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았냐? 어려운 시험을 붙잡고 있지 마라.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냐? 머리 쓰는 직업은 머리 쓰는 직업이야, 네가. 원래 노동으로 하는 직업은 못해. 그치? 네. 몸이 안 따라줘. 네. 몸이 안 따라주고 머리 쓰는 직업을 해야 되겠는데 네. 거기에서 머리 쓰는 직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느냐 오냐 오냐 하는 얘기가 전문직을 따야지만 머리를 쓰는데 원래 있잖아 네가 몸이 좀 안 따라주지만 뭔가 전문직을 했어야 되는데 네 뭐가 하고 싶었어? 딱히 막 그렇게 없었다. 왜? 할 시간이 없었거든. 시집을 너무 일찍 가서. 그치? 네. 자 그러시니까 조금 그거보다 지금 하는 것보다 네. 약간 밑에 치를 좀 하란다. 한 수 밑에 걸 하래. 지금 그게 너무 어려워. 어렵지? 네. 아니 많이 어렵단다 그 시험이. 네. 네가 지금 하는 시험이 할아버지가 네. 무슨 소리도 안 하고 자꾸 너무 어려운 걸 붙잡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조금 밑에 거로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구나. 오냐 오냐 신랑하고 안 살고 싶어 그지? 네. 헤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서 네. 오도가도 못하시고 둘러를 보실 적에 오냐 오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는 지금 안 가 그지? 네. 이사는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아직까진 거기 더 눌러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데 네가 너무 어려운 걸 붙잡고 있으니 조금 한치 내려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걸 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다. 네. 자 그리고 신랑이 맨날 아프다 소리를 좀 안 하니? 피곤하다 소리를 안 하니? 맨날 달고 살아요. 그러게. 얘는 무슨 중병 들린 사람처럼 맨날 이렇게 이 나이에 비해서 있잖아. 그냥 죽어야 돼. 그지? 맨날 아프대. 네 맨날 뭐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보로 가끔 다니지. 전보로 예전에 한 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네. 처음에 관심이, 네, 관심이 있는 애야. 네. 유튜브를 본다든가 처음에 관심이 네. 있고 왜 그러냐면은 네가 사주에 자 우리 같은 팔자에 귀신 조화가 있네. 오냐 오냐 누구더냐 이 집에 오냐 오냐 목을 매서 죽었냐 자살해서 죽었 이 죽은 이 젊은 조상이 하나 있어. 삼촌이냐 하는 얘기 사촌이냐 젊어서 죽은 조상이 시집불이라 그러시는 거 시집불이에 젊어서 죽은 조상이 있다고 그러시는구나.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그래서 니가 가끔 전보는 걸 조금 본다든가 그전에는 처녀 때는 별로 안 그랬었어. 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꾸 점을 본다든가 유튜브를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있어졌어. 그게 시집불이 조상에서 니를 건드리는 것이 있다 이런다. 그래서 니가 어떨 때는 집 나간 적 없어?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하기 전에? 네요. 하는 얘기가 가출을 한다든가 네가 집을 나간다든가 네. 조금 그런 조화가 많으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지금 잘난 척하고 떠들지만은 네가 술을 좀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네가 혹시 다른 장사 술 장사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술 장사는 근데 아니면은 이제 그 커피숍 무슨 하고 싶다 이 정도. 그게 약간 물을 네. 끼는 장사에 네. 관심이 있다. 또는 또 네가 꽃도 좋아하는 애야. 어떻게? 그지. 이제 그거 꽃도 물도 화려한 기운을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네가 꽃을 좋아하고 이제 그 무슨 이게
무슨 이렇게 꽃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수경 재배 무슨 꽃 이렇게 하원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애야. 그치? 네. 어, 그런 거 그림을 또 의외로 조금 좋아하는 면이 있어. 잘 그리지는 못해도. 네. 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연예계 쪽이나 네. 네가 멋부리는 거 굉장히 좋아한대. 네. 의류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가 시험은 밑에 단계라는 얘기는 약간 어렵다는 걸로 보면 돼. 네. 어, 어렵고 네가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옷장사나 의류계나 이런 거 조금 힘이 들지만은 네. 네가 패션이나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 애야. 그지?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장사로 풀어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옛날에 아동복 가게 한 건 그냥 망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랬지만 내잖아. 항상 시절을 잘 만나야 되고 지역을 아. 잘 만나는데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진 못하고 인터넷에 아, 네. 쇼핑몰이나 이런 게 관심이 네가 많은 편이야. 그지? 네. 어. 자 그러시니까 나중에 니는 원래는 많이 배웠으면 외국을 가고 시집은 늦게 가고 패션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네가 그쪽으로 이름 날 애였었는데 네. 네가 멍청해갖고 바보여서 바보 등신이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야. 답답하게 사는 것이야.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더냐. 내가 둘러를 보실 적에 아버지든 엄마든 누가 병들었냐 아프냐 안 보냐 들보냐. 아빠는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병들었냐 마음에 네가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 네. 싫어해도 그걸 보고 병들었냐 안 보냐 들보냐. 다 좋아 속이다 그러시는구나. 오냐 오냐 불쌍하다 가련하다. 네가 다 좋아 보여도 사실은 좋은 게 별로 없어. 시집을 와보니 남편도 별 볼일 없고 직장으로는 지랄 연병을 하고 다니시고 맨날 피곤하고 아주 무슨 60 넘은 노인이야 하는 짓이. 자 그러시는데 네가 둘러서 둘러서 할아버지가 네 직업을 찾는 거니 제일 좋은 게 지금 돈이잖아. 네. 못 부리고 다니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네 맘대로 못 살아서 환장하겠는 거야. 남편도 헤어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어떨 때는 신경질 나니까. 그런데 자식이 자식 잘 키우고 네가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야 니는. 그런데 돈을 사실은 어 어떻게 벌어든 네가 맨날 쇼핑몰도 들다보고 별지랄을 다 한대. 네. 하기는 하는데 돈이 귀신이 자꾸 끌고 가는 돈이야. 자꾸 돈이 새는 돈이야. 그러시니까 할아버지가 귀신을 한번 풀어줘라. 무슨 말인지. 아, 귀신을 좀 풀어내래. 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패션 쪽으로 아동복 하지 말고 어른들 일해. 아, 어? 네. 성인 여자들 네. 멋내기 좋아하는 아줌마 상대하래. 그러면 네가 돈 벌을 것이고 너무 높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네. 약간 낮은 건물에 좀 가게가 좀 허름해 보인다 하는 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네가 옛날 건물이나 옛날 건물 인테리어 갖고 들어간다든가 약간 네.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면 네가 돈 벌을 것 같아. 아,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 신랑은 별로 볼 게 없대. 네. 어 별로 볼 게 없대. 해줄 말이 별로 없대. 네. 승질이 하는 얘기가 욱하는 승질만 네. 많아가지고 네. 별 볼 일 없는 놈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대. 뭐냐 그런 형상이 분명하고 가정에 관심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도 모르겠다. 술 좋아하지? 네. 술이나 처먹고 가정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 어떨 때 딱 자식만 아니면 그냥 네가 도망을 갔으면 좋겠어. 어? 어린 학창시절에 집 나가듯이 도망을 갔으면 좋겠대. 네. 자 그러시는데 애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시니까 니가 좀 이 지금 이 시험 공부 그거 하는 거 네. 할아버지가 그건 아닌 것 같대. 시간 낭비하는 건 니도 알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두고 어 니가 어쨌든 패션 의류 쪽으로 네. 성공을 한번 해봐라. 니는 어 무슨 큰 시장 나가서 큰 공부를 하고 싶고 외국도 가고 싶고 큰 시장 나가서 동대문 남대문 그쪽 가서 뭔가 견문을 좀 넓히고 싶은 생각이 많아. 그지? 근데 니가 바닥을 별로 해본 것이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이제 애기한테 붙잡혔어도 못 나가는 거 있지만은 네. 니가 그 바닥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니가 의류 쪽으로는 돈을 조금 벌 것 같다. 근데 조상에서 너를 도와줘야 돼. 네. 조상에서 누가 도와냐? 니네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다. 니네 친할머니 우대에 아, 네.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 거래. 아. 조상에서 너를 도와줄 거야. 니 엄마 니 아버지는 너 도와줄 것도 없어. 네. 그런데 보따봐도 쓸만한 인간들이 못돼. 그런데 이 할머니 조상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불상에서 너도 도와줄 것이다. 또 한 가지 또 애기 넣을 때 수술했냐?
아니요, 저희만 본 거예요. 차나 없어도 네 몸에 자궁에 아기를 좀 갖기가 좀 유산기가 있었을 거야, 그지? 아니 유산기는 없어요. 나왔을 때 자궁을 덜어낼 뻔한 적. 그렇지, 자궁에 네가 문이 열렸다. 자궁이 뒤집어졌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시니까 토놀 생각은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죽을 걸 살았다 그러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더냐? 이게 애기 못 놓고 죽은 혼신이 있어서 그렇고, 오냐 오냐 니한테는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오냐 오냐 청춘에 무자 혼신이 있었고 하는 얘기가 삼신을 잘 빌어야 되고, 내잖아 시집을 네가 좀 빌어야 되겠어. 그래야지만 신랑도 뭐 별 볼일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잘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집 조상을 잘 빌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조상을. 네. 조상이 있을 것 아니냐, 성이 있으면은. 네. 시집 조상을 청춘 조상들이 많고, 애기 못 놓고 죽은 조상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애기 낳다가 죽은 조상도 있고, 네. 그 조상에 네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대. 아. 그 조상을 풀어줘야지 네가 살겠다, 이런다. 네. 무슨 얘기? 그거 니는 나중에 애기들, 어린애들, 그 주니어까지 옷은 안 돼. 아, 네. 그러니까 내잖아. 아줌마들, 멋내기 좋아하는 아줌마들 상대로, 네. 아가씨 같은 아줌마들 있잖아. 네. 그런 쪽으로 액세서리를 넣는데, 내가 가방이나 의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네. 옷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보석을 되게 좋아해. 네.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 키워서 네가 장사하면은, 네. 나중에 돈 버는데 큰 건물 좋은 빌딩에 들어가지 말래. 2층도 네. 가지 말고 낮은 건물로 들어가고. 그러면 한가운데 끼는데도 괜찮다. 코너도 괜찮지만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허스름한 건물에 들어가면 네가 돈을 벌 것 같다. 이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궁금한 거. 그럼 뭐 기도 이런 걸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아니라 조상을 조금 풀어야 되겠다고. 조상 좀 풀어. 굿이라고 용어를 쓰지. 근데 이제 크게 보다도 작게라도. 네. 솔직한 일은 네가 죽을 뻔한 애야. 내잖아. 네. 애기 놓다가 유산기가 있었냐. 유산기가 전부 자궁을 얘기하는 거야. 네.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네가 죽을 걸 살았으니까. 네. 이 조상을 조금 풀어야지만은 앞으로 살아간데 네가 자궁 드러내는 일이나 잘못되는 일이 없어. 틀림없이 그거 있다 이른다. 네. 있으니까 그거 풀어내라 이른다. 그거는 있잖아. 네. 뭐 방송에 네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풀을 거 내가 뭐 숨어서 얘기할 일 아닌 것 같아. 딱 그게 있잖아. 들어와 니한테. 그러니까. 네. 그걸 풀어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시험 본다는 거, 그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 지금 하고 앉아 있어. 네. 그리고 신랑하고 산다 안 산다 떠들어도 안 살진 않아. 신랑. 네. 술 좋아하고 농할 때는 이것도 좋아해. 욱 해! 이 지랄해.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2번도 안 살고 싶은데 자식만 아니면 네가 깨졌는데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거든. 네. 근데 네가 16년 7, 8월부터 네. 네가 방황을 하고 있어. 네. 어떻게? 아니, 16년도, 17년도 네. 방황을 하고 있다고. 그때 네가 죽을 만큼 운도 나쁘게 들어왔어. 맞아요. 그치? 네. 안 죽고 살은 것을 천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가 그 해운에 그러지 않았니? 애기 몇 살 났어? 애기가 14년생이고 16년 8월생이 있는데 그때 진짜 병원. 그러니까 16년 7, 8월에 네가 죽어야 되는 운이 들어왔어. 그냥 밥을 굶어 죽든지. 네. 몸이 아파 죽든지 애를 놓다 죽든지. 그래서 네가 작은 자손 놓으면 뒤집어지는 거였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첫째, 둘째 다 그래. 네 팔자 속에 자궁이 그렇게 생겼어. 그렇지만은 꼭 팔자가 그런 사람이 그런 귀신이 찾아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 조금 풀어라 이랬다. 이제 물어볼 말은 이따 물어보고. 네. 다 했어요.